안녕하세요. 입가순 스튜디오 이향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업하고 있는 민요 소설극장 다시 봄은 한국의 전통 민요, 그 중에서도 경기 민요의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들이 잘 들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설인 김유정의 봄봄과 이상의 봄별기 안에 전통 민요의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 그리고 저희가 함께 만든 민요들을 담아서 민요를 좀 새롭게 다시 보고 이 민요들이 각각의 관객분들에게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번 작업은 저희 입가순 스튜디오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공동 창작의 방식을 경기도립국악단 성악팀 선생님들 그리고 이태훈 음악감독님과 함께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공동 창작이라는 것이 매우 더디고 힘든 과정이지만 각자의 영역을 하나의 무대에서 합치는 그런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요가 가장 잘 빛날 수 있는 방법, 소설 속에서 관객들에게 민요가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여정이고요. 많이 오셔서 생중계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